자, 돈 오브 아레나 라운드 5입니다. 라운드 5의 첫 번째 경기. JJ 클랜의 가랑비 선수를 상대로 챌린저의 포스클랜 3링 선수가 참전합니다. 자, 일단 챌린저인 3링 선수부터 보죠. 자, 파타모르가나에서 위쪽에 위치한 3링님. 약간 조금은 자리를 주느라 살짝 늦었지만 다보이전 올라가고 있고, 가운데 이슬러가의 이 그리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듀유노 상님, 네, 오삼 등등등등 수많은 별명과 밈들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김치 같은 존재거든요. 이제 김치 이제 한국의 세계화에 또 입주를 하고 있는 분인데, 외국 유저들도 포스클랜을 많이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 상리 선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상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외국 오크 선수인 시지클랜 유바카 선수랑도 많이 연락할 정도로 이제 좀 글로벌한 교류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워이머 근호구원에 시간 투자하신다면 순위까지 정상급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이슬 1슈타에다가 1빈맥으로 굉장히 무난한 빌드를 사고 있는데, 안에부터 먹는 게 아니라 바깥쪽부터 먹어주면서 임페리얼 제너럴 및 허드맨 찌르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요. 그럼 슈타보이 갖다 깃발을 먹겠죠. 자, 반대편에 위치한 임페리얼 가드 가드맨, 디가드맨에다가 허드맨, 커미사르까지 나와주면서 임페리얼 제너럴까지 뽑고, 아마 또 달릴 예정이죠. 임페리얼 가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임페리얼 가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약하다는 편견을 깬 그런 조합이죠. 가드맨도 굉장히 약하다, 모랄까 너무 쉽게 나가고 잘 죽는다, 가격 대비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것 같다. 하지만은 막상 커미사라 붙어서 싸워보니까 이 힐링 오라와 거기다가 이제 모랄 보너스의 그 영향을 받은 이 가드맨이 명퇴인 치고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2 빌드 한번 써주면은 웬만한 빌드에 웬만한 종족 같은 경우에는 0티어 혹은 1티어 갖다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 조합이 굉장히 강력한데, 오크도 슈타보이, 슬러가보이, 빅맨까지 나와주면서 3대 2 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원이 별로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타보이 같은 경우에는 좀몇 대만 맞으면 임페리얼 제너럴이 크게 쓰러지기 때문에, 아직 비슈타도 없고요, 파이로건이 없기 때문에 좀더 들어가기엔 아직 이른 타임이고요. 이러면서 이쪽은 슬러가보이 갖다 찔러주는 판다, 너무 좋습니다. 자, 제 목본 사이에 수지에 들어와서 깃발 컨트롤 해주는 거 너무 좋고, 이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슬러가보이 보자마자 그냥 바로 털에 지워버리면서 농사를 준비하는데, 자, 선배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맥이 체력이 많은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빅맥 썰리면 오크의 가장 어떻게 보면 1티어의 가장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빅맥이 너무 험하게 썰린 거 아닌가요? 아, 자, 순식간에 지금 빅맥이 썰어내면서, 자, 임페리얼 가드가 처음부터 분위기 엄청 좋게 가져갑니다. 자, 빅맨이 썰렸기 때문에 슈타보이 그냥 노출이 돼버리고, 허드맨이기 때문에 지금 슬러거보이한테도 쉽게 안 당합니다. 자, 급하게 지금 슬러거보이 한 분한테 다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임페리얼 가드는 지금 여기다 다시 미스를 먹어주면서 복귀를 복구, 다운쪽으로 수복을 할 거고, 거기다 이제 타워가 완성되면 이 렐릭 지역도 오크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빅맥까지 없기 때문에 빅맥을 다시 뽑으려면 자원적 195, 50원이면 사실 리스닝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오크로스는 초반에 빌드도 그렇고 이런 힘싸움도 그렇고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가람비 선수가 일단 임페리얼 제너럴 최대한 컨트롤 해주면서 상대편 슈타보이와 슬러보이들을 계속 맞대응 해주고 있고요. 가드맨도 크게 타격 없이 상대편에 계속 피해를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임페리얼 가드 자원적 상황, 아직 발전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티어를 찍기엔 자원이 조금 모자르고요. 오크 같은 경우에는 임페리얼 가드보다 자원 좀 적게 버는 상황에서 빅맥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스트까지 썰어주면서 임페리얼 가드의 1티어 러쉬를 막아내는 데 성공한 오크의 3링님이시면, 중요한 건 이쪽 터렛을 일단은 밀어내야 된다는 거. 아직 남은 숙제가 많죠. 터렛을 밀어가지고 일단 이 랠리까지 먹어야 되고, 사실상 오크가 초반에 힘싸움을 승리를 하면은 이 저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충지들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깃발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슬로어가 깃발을 먹으러 갈 여유가 안 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빅맥을 여기 터렛을 파괴하러 갔는데, 중요한 건 빅맥이 없으면 이제 슈타보이가 걸어서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임페리얼 제너럴 근접 붙으면 근접부터 위험합니다. 아, 아직 하지만 아직 일단 원거리 갖다 쏴주고 있는 강변수. 자, 일단 아직은 2트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임페리얼 가드인데 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터렛을 파괴를 했지만 아 빅맥이 벌써 체력이 반 터렛 하나 깨다가 빅맥이 벌써 반 피해요. 자, 이분들 가드면서 두 군데가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대수가 임페리얼 가드를 압도한 상황이 아닌 상대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에게 부담은 있었고요. 그래서 슬러가 보이나 슈타 보이가 지금 충원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힘싸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파이로 건지가 완성이 돼가지고 뷰슈타가 달리는 상황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빅맥이 체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 빅맥이 체력이 녹색이지만 사실상 체력이 700이면은 거의 그냥 이제 단일 영웅치고는 굉장히 어저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리솔 맞고 그다음 임페리얼 제너럴 붙어가지고 좀만 때려주면은 순식간에 썰립니다. 임페리얼 제너럴과 프리스트가 디펜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임페리얼 가드 2티어 그러면서 전수 총재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수 총재소 완성되자마자 이 분대장 달리고 체력 업그레이드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될 건데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드맨은 이제 0티어 유닛이 아니라 최소한 1.5티어 그리고 정말로 컨트롤과 그 어태치만 잘 되어 있는 영웅들이 잘 어태치만 되어 있다면 2티어 유닛에서 정말 불하지 않는 강력한 성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슈타보이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랠리까지 먹는 데 성공했지만은 이 많은 가드맨들 밀어낼 수가 없는 오크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와벤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발전기 아직 두 개. 파이로 건지 없습니다. 이거는 잘하면은 다메크샵을 지금 아 그렇죠 다메크샵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전기자원이 20자원 갖다간 다메크샵을 돌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워트랙 지금 모아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워트럭이나 워트랙 정도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임페리얼 가드가 인테어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사이커가 머신가드 저주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탄도 깡 디펜스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오크의 경기력 정도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크가 과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은 궁금하고요. 자, 이러면 프리스트 달아주면서 업그레이드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기갑사로부터 어디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키메라나 혹은 센티널을 통해서 상대편 기갑을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키메라 뽑고 있는 가르미 선수 유탄으로 계속 저격해주면서 지금 유탄 그 범위들 때문에 그리치를 수리하면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리스닝을 계속 지켜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리스닝 수리할 때도 자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모이는 자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오크고요. 자, 발전기 계속 올라가면서 워트랙 확보를 했고 점차폭탄까지 달아주면서 이 가즈메 영역을 밀어낼 생각인데 자, 일단은 머시가이 조지만 잘 들어가면 워트랙 한 대는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가드맨 뒤에 키메라도 있습니다. 자, 머시가이 조지 바로 걸리면서 워트랙 한 대 멈췄고 자, 일단 오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못 들어가요. 지금 슬러가 보니까 한 분대가 지금 짓밟고 있기 때문에 두 분대 갔다가 지금 임페리얼 가드의 병력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키메라가 이 대기갑용 기갑은 아니지만 기본 DPS가 이제 고병이나 기갑이나 건물 상대로도 은근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아 월트 벌써 피가 노란색 피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체력 352 거기다 지금 스타보이는 나이팅 아크 맞은 상태에서 몰아빠 났고 자 가드맨 키메라에 태우는 컨트롤까지 해주면서 슬러가보이 묶는 거 컨트롤 빼주는 거 보세요. 아 가미노스가 완벽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모크의 병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 처음에 달라붙었던 슬러가보이인데 빅맥도 지금 사막 직전이고 아 그리치까지 승리했지만 유탄과 키메라의 딜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름도 오크가 남아있는 근력이 이제 없네요. 슈타보이도 없고 아 키메라 대기갑 상태가 어떠냐면서 GG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다랑비 선수의 임페리얼 가드가 가져갑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가미 선수가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승리를 장식을 했네요. 자,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두 분 일단은 경기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은 임페리얼 가드 같은 경우에는 커드맨 베이드 예, 가드맨 두 분대에다가 컴퓨터를 한 분대 뽑고 임페리얼 제너럴과 찌르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빅맥이 잡혀버리면서 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슬러가 1슈타 1빅맥, 어떻게 보면 이 빅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드인데도 불구하고 빅맥이 생각보다 쉽게 잡혀버렸죠. 빅맥이 잡힌 순간 사실상 1티어에서 힘싸움은 거의 임페라가드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로건지를 올려서 빅슈타를 통해서 미는 게 아니라 발전기 두 개 짓고 그다음 배너를 늘려주면서 다메크샵을 바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이 이 1티어에다가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2티어가 높고 이 다메크샵에 나오는 워트럭이나 워트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편도 2티어를 빨리 탈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상대편에 잡은 만큼 본인도 뽑은 거기 때문에 크게 늦지 않고 2티어를 완성했고요. 2티어를 완성하자마자 기갑사람부 완성하고 전투기에서 업그레이드 들어간 상태에서 워트랙 한 대 갔다가 들어갔지만 이 머신가드 조주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임페라가드에게는 순식간에 워트랙이 제압을 당하고 남은 병력들 파이로건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장이 안 돼 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던 보병 병력들은 키메라와 가드맨 갖다가 간단하게 제압을 하면서 이제 오크가 2티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면서 임페라가드의 가름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 커드맨 빌드가 오크 상대로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판이었습니다. 저는 녹화 종료를 하고요.